아, 반갑습니다. 오늘 저번에 이제 호주에 계신 분의 영상을 받아서 1차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2차적으로 정말 정말 좀 중요한 부분들, 팔 씨름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좀꼭 알아야겠다 하는 거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지없이 오늘 영상을 바로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문제점, 해결해야 될, 보완해야 될 방향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조금 영상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자, 우선 가자. 자, 처음 영상입니다. 잡았을 땐 괜찮은데, 자, 지금 뭔가 돌리는 게좀 시원치가 않아요. 백프레셔 슬로우 모션 한번 볼게요. 어깨, 엘보우다 뒤로 가고, 손은 뭔가 좀 높아지려는 의지를 돌리는 것보다는 당기는 이 백프레셔, 그것도 토크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백프레셔 들어가고 있어요. 어깨가 계속 뒤로 가고 몸이 누우니까 팔이 벌어지죠, 계속. 벌어졌다, 벌어졌다, 또 벌어진다. 그죠? 어깨가 뒤로 갈 때마다 팔이, 여기가, 벌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른 상황인데도 드래그 쓰는데, 드래그 쓰는데 자기 그립이 풀려버려요. 잘 보세요. 엘보우랑 어깨 뒤로 가는데 그립이 어때요?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죠. 자, 사이드가 걸리질 않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엘보우 갈때 손가락이 이렇게 되죠, 지금. 손가락 부활받으니까 손목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다시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엘보우 뒤로 갈때 손이 어때요? 그죠? 부활을 받아서 이렇게 되니까 더 가면은 오픈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몸이 앞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부분 부분 제가 이제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예요. 이제 스타트 할 때. 자,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어떻게 돼요? 뒤로 이렇게 갑니다. 엘보우는 이제 패드에 고정이 되고 어깨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요. 가면서 팔꿈치도 당기긴 당기는데 어깨가 뭔가를 더 끌어당기는 느낌이 이렇게. 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팔꿈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많은 탑롤러 분들이 초보 탑롤러들이 항상 후커한테 못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몸을 그냥 무조건 뒤로 이렇게 젖혀 제키는 거예요. 이렇게. 등이 펴져서 몸이 제껴지면요. 여긴 그냥 무조건 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어떤 식으로 당겨서 체중 이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고요. 요점을 다시 만들어 드리면 어깨가 당길 때 시작할 때 뒤로 가면서 등이 젖혀진다. 그럼 여긴 그냥 자동으로 펴진다고 보면 돼요. 이두 훈련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엘보우가 여기가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탑롤이 아니에요. 탑롤은 여기가 절대 펴지면 안 돼요. 쫙 끌고 가야 되는데 어때요? 뛸 때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되게 부하도 심해지고 돌아가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벌어졌죠. 벌어졌어요. 여기 지금 팔이 이만큼이나 벌어진 게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탑롤로서 기능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집중해야 될게 저쪽 화살표 보이세요? 파란색 친구, 몸통 밑에 지금 채팅창 액정 가려져 있는데, 화살표 보이십니까? 저 화살표가 뭐냐면은요, 이 파란색 친구의 탑롤할 때 체중 이동, 몸의 기울기라든지 각도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도 여기 박성국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나 볼까요? 똑 들어갑니다, 밑으로. 어깨 포지션이 그리 뒤로 많이 가지 않았고요. 하체가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테이블 밑으로. 하나, 둘, 쏙. 잠시 후에 영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이때 이제 탑롤이 하체가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뒤로 제끼면서 몸통만 뒤로 눕는 경우가 돼요. 몸통이 뒤로 누우면 그냥 팔은 무조건 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그립이라든지
뭔가 이 아웃사이드 무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이건 후기든 탑놀이든 어떤 경우든 똑같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좀 이따 영상을 보면서 짚어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자, 드래그를 쓰는데 자, 지금 제목 자체가 이제 드래그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제 시간이죠. 자, 팔꿈치 당기는 거 좋아요. 팔꿈치 당기는 거 좋아요. 근데 팔꿈치를 당길 때 어깨를 뒤로 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웃사이드 쪽 방향에 확실히 걸려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뭘 당긴다 그러면 이게 당겨질까요? 자, 턱걸이를 할 때 뒤로 누워서 턱걸이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쪽 당기는 방향으로. 그리고 약간 앞으로 엎어서 당겨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살짝 말려서 이렇게 썰매 타듯이 예,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당겨져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숙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당기면서 팔꿈치 당기면서 뒤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이 당겨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열리는 것처럼 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두가 걸리면서 잠기는 방향이 돼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자, 드래그는 정말 강력한 기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기술과 조합이 됐을 때 탑놀이든 후기든 아주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드래그의 결정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잘못 쓰면은 손가락이 열리고 손목이 열리고 내 팔이 열려서 결국에는 어깨까지 열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팔꿈치를 당기는 데 있어서 이 드래그를 쓸 때 약한 손가락이 이 부하를 다 감당하게 되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드래그를 쓰면서 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립밖에, 손가락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립 자체로 상대방의 프로네이션을 내 드래그 힘까지 합쳐진 상태에서 받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훅에서 이제 수피네이션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서 또 한 가지 들어갑니다. 이 사이드 날은 어떨까요? 손가락이 이렇게는 잘 열립니다. 손목하고 손가락이,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은? 잘 안 열립니다. 탑놀에서도 돌아갈 때도 이렇게 되면서 돌아가지 이렇게 딱 걸리면은 잘 안 열려요. 그림만 꽉 쪄져 있으면. 피네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힘이요. 이거보다 훨씬 셉니다. 지금 여기 새끼손가락이 이제 잘 걸려있기는 한데 이게 간당간당한 이유가 뭐냐면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훅은.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 힘이? 그렇죠? 이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로 쳐줘야 돼요, 날로. 나머지 손가락들이 이거를 받아주고 엎어줘가지고 실제로 날로 들어가서 이 날로 잠그는 거예요, 날로. 그래서 약하디약한 손가락이 그 부하를 견디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운프레셔랑 날로 상대방의 손목을 딛어주고 손가락은 그거를 짚어주는 역할만 하고 어깨 무브랑 몸의 회전 토크 그리고 드래그를 이용해서 사이드로 힘을 줘야 돼요. 사이드로. 그게 올바른 드래그 방식이에요. 훅 쓸 때.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좀 이따 볼 테지만 먼저 시간처럼 계속 뒤로만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뒤로만 당겨봤자 내 손목 잘가 하고 갖다 받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영상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쏙 들어가죠, 하체가. 뭔가 소라게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듯이 쏙 들어갑니다, 저렇게. 저렇게 되면서 팔꿈치랑 배를 축으로 해서 하체가 밑으로 들어가야지만 어때요? 어깨가 뒤로 갈 때 등이 펴지질 않고 최소한의 범위로 움직이면서 체중을 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지렛대 원리도 작용이 되고요. 자, 근데 저렇게 하체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여기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체가 살짝 들어가려고 하긴 하는데 그냥 뒤로 눕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제대로 백프레셔도 걸 수가 없고 살짝 걸리더라도 끌고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아마 요새 지현민 선수 영상들 많이 볼 겁니다. 그 친구 어떤가요? 할 때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엘보우까지 쫙 당기면서 쏙 들어가요. 자, 요건 어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드래그입니다. 자, 팔꿈치 당겨질 때 그립이
잘 보세요, 그립. 어떻게 되나? 팔꿈치 그냥 당겨지는 거, 그립! 오, 오픈되려고 그러죠? 오히려 크게 하니까 더 잘 안 보이네? 지금? 예. 네. 당기는 동시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립이 오픈되죠, 지금 살짝. 그러니까 상대의 힘에 걸리니까 더 이상 못 당기는 거예요. 당겨봤자 내 손목이랑 손가락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사이드, 날 방향으로 당기는 드래그의 힘을 사이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 사이드 프레셔가 지금은 없다기보다도 사용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훅이 위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훅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요. 탐놀 밥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영상 등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스타일로 팔씨름하는 사람들이 탑놀러한테 가장 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후커가 탑놀러한테 좀 불편할까요? 네, 사이드가 아주 강력하면서 그립까지 강력하다. 그러면 이제 탑놀러는 수피까지 들어가는 상태에서 감각도 좋고 사이드 잠겨있고 그립까지 튼튼하다. 리스트, 그립 이런 부분이 되면 탑놀러는 결국 돌리질 못하고 그대로 날리는 그런 양상을 띄게 됩니다.